주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명석입니다. 자, 해외로 간 주린이. 네, 요즘 해외 주식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성장주 팡주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팡주가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주린이 여러분들 또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팡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팡주가 뭐냐면 FAANG, 그러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까지 이렇게 미국의 IT 기업 5개의 첫 글자를 따서 팡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성장했는데 무슨 성장주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IT 기업 5개가 혁신의 아이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맞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참 젊은 CEO, 참 멋있는 분이죠. 마크 주커버그가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004년에 이제 시작이 된 SNS 회사인데 2012년에는 인스타그램까지 인수를 하면서 정말 회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SNS 공룡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데 지금은 현재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여전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팡주의 F 최고 대장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애플인데요. 애플은 뭐 다들 아시겠죠. 페이스북에 주커버그가 있다면 애플에는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 뭐 안타깝게도 2011년에 운명을 달리하시긴 하셨지만 그의 뭐 정말 영화로도 쓰여지고 뭐 책으로도 쓰여진 그의 참 일대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옷 고를 시간도 부족해서 뭐 똑같은 패션을 계속 고수하시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는 것엔 관심 없다, 나는 그날 자기 전에 내가 오늘도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해냈구나, 이것만 하나면 충분하다 라는 명언을 남겼던 바로 그분. 그분이 아쉽게도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애플은 뭐 건재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하나로는 뭐 어떻게 되겠냐, 스마트폰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런 뭐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총 1조 달러. 야, 1조 달러 말이 됩니까? 1조 달러? 저는 1조 달러라는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1100조, 1200조 사이겠죠. 참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기업 하나로 천조가 넘어버리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현재까지도 뭐 정말 혁신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기업으로 남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팡주 중에서도 페이스북과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주린이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